시장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를 분석할 때 관심을 갖는 변수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이 지급하고 판매자들이 받는 금액, 즉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수치입니다. 가격 변화가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의 탄력성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현재 가격은 4달러, 수요량은 100개라고 합시다. 이 경우 총수입은 400달러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가격 상승에 비해 작은 폭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로 오를 때 수요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면 총수입은 400달러에서 450달러로 증가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가격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로 오를 때 수요량이 100에서 70으로 감소한다면 총수입은 400달러에서 350달러로 감소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과 총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가격과 총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면 중동에서 전쟁 발발에 석유 공급이 줄었거나 경제 발전으로 세계 석유 수요가 늘었거나 아니면 의회가 휘발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런 휘발유 가격 상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요의 법칙에서 배웠듯이 이제 여러분은 소비자들이 휘발유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재화의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대체재의 가격이 낮을수록 보완재의 가격이 높을수록 감소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수요량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변화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수요량의 변화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 변동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휘발유 소비량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1년 뒤와 5년 뒤의 소비 감소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소비 감소의 절반은 대체로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하기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으로 차종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것입니다.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량이 약간 변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탄력성은 수요 곡선의 모양에 이미 반영되어 있죠. 어떤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들이 그 재화의 소비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재화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버터와 마가린은 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버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버터 판매량은 크게 감소하죠. 반면에 달걀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달걀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달걀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병원 진료비가 오르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소 줄기는 하지만 급격히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치품인 자가용 보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재를 찾기 쉽기 때문에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한 수요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재화의 수요에 비해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라는 포괄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대체재를 찾기 어려우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편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